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기 50년 만에 개방된 익산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느낌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떠나볼까요? 아가페 정원은 본래 정원이 아니었고 아가페 정량원의 그 어르신들의 친화적으로 여기서 생활한 그런 터였는데 2021년에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하고 좀 힐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많이 망설인 끝에 21년 9월에 아가페 정원이 탄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뻥 뚫어주는 것 같은 아가페 정원. 봄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꽃이죠.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영산홍으로 눈에 힐링. 4월 말부터 올 초면은 고려 연산홍이 군락으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터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터널을 이렇게 뺑 돌면은 꽃이 하늘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지요. 아니, 낙홍을 밟고 노는 건 누구지? 아, 봄 소풍으로 놀러 온 아이들이구나. 자연 속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덩달아 소풍 온 기분이네요. 친구 손잡고 나란히 걸어보는 산책길 정말 재밌겠다. 얘들아, 이게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나무일까요? 타임나무! 어떻게 알았지? 누가 좋아하는 나무예요? 파랑새! 둥글게 둥글게 헤이! 둥글게 둥글게 헤이! 둥글둥글 돌아가면 춤을 춥시다.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요. 저희는 스머프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간다고 하니까 나무가 한 줄기차 이렇게 기차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숨바꼭질을 요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숨을 수 있는 나무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한 줄로 이렇게 우리 아빠 나무로 엄마 나무 아기 나무까지 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놀 수 있는 곳이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 분위기 물씬 풍기는 대칭 구조의 포멀 가든. 5월엔 샤스타데이지, 금계국 등 많은 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시사철 아름다운 홍가시나무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네요. 생각 외로. 요즘에는 대구, 부산, 뭐 먼 데서 울산,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주중에는 한 600명, 700명 오시고요. 주말에는 1,700, 800명 오시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아가페 정원을 감싸고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 햇빛을 피해 그늘 안에서 잠시 쉬어볼까요? 바람에 날려보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덕분에 올해 봄도 따뜻할 것 같습니다. 메타세콰이아는 그 신부님께서 72년도에 정확하게 심은 건데요. 울타리로 심으셨어요. 그 옛날에는 펜슬 같은 게 없어서 나무로 울타리를 한 시대였고 키보다 작은 그 메타세콰이아를 심으셨는데 지금은 뭐 40m, 50m 이 정도로 커버렸어요. 전체적으로는 한 800그루가 저희의 메타세콰이아가 있습니다. 아가페 정원의 울타리가 일상의 근심, 걱정까지 막아주는 것 같네요. 저희 정원은 숲의 정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나무에서 주는 피톤치드나 그 음이온을 즐기면서 몸을 조금 힐링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 정원 자체가 70년대 때 신부님이 독거 노인들을 같이 생활하신 곳이라서 따뜻한 마음을 안고 또 사랑을 느끼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